네, 오늘은 꽃보다 향기로운 날들의 저자 김영미 작가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작가님, 구독자분들의 자기소개 한번 할까요? 아, 네. 안녕하세요. 저는 화성공담에서 사랑꽃 농원을 운영하는 사랑꽃 농원 대표입니다. 플로리스트로 현재 생활하고 있는데요. 간호사로 원래 환자를 돌보는 일을 했었어요. 그런데 이제 지금은 꽃을 네. 돌보는 플로리스트가 됐네요. 원래 저희 간호사로 천직으로 할줄 알았거든요. 네. 저는 간호사 생활이 너무 즐겁고 좋았었어요. 근데 어느 날 저희 남편이 갑자기 대학을 졸업한 후에 한 번도 직장을 뭔 일을 했질 않았었거든요. 근데 갑자기 꽃집을 하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진짜 꽃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남편 덕분에, 지금은 덕분인데, 남편 때문에 꽃을 아무것도 모르는 일을 시작해서 20년째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게 한 분야 20년을 하셨으면 거의 대가잖아요. 어떻게 세월이 너무 빨리 지나갔어요? 이제 화성봉담에서 사람꽃 농원. 여기는 이제 뭐 꽃을 재배하고 이런 건 아닌 거죠? 네, 정확히 어떤 곳인가요? 농원이라고 하니까 대부분 다 꽃을 키워서 뭐 납품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사실은 그건 아니고 이름만 농원이고 비닐하우스 꽃가게예요. 농지에서 비닐하우스를 지어서 그럼 뭐 제가 일반인들에게 파는 꽃집. 아, 그럼 이제 어떤 꽃들이 지금 있는 거예요? 저희는 이제 워낙에 농원으로 하다 보니까 비닐하우스다 보니까 그 화초들이 굉장히 많아요. 맞죠. 사람들이 화초를 생각하고 오잖아요. 그래서 이제 개업이나 집들이나 아니면 집에다가 둘 것들 이렇게 해서 일반 나무들 많고요. 근데 저는 제가 꽃을 계속 20년 동안 했기 때문에 생화를 주로 더 애착이 가죠. 제가 궁금한 게그 우리나라에서 가장 인기 있는 꽃은 뭐예요? 무조건 장미죠. 장미예요? 근데 이제 이게 뭐 개인이 찾을 땐 장미일 수 있지만 이제 뭐 기업의 거리도 많잖아요, 꽃이라는 게. 근데 거기서도 장미를 찾나요? 그건 아니죠. 기업은 대체로 이제 기업 관리하는 업체들 경조사를 챙기거나 그쵸. 아니면 거래처들. 거래처 대표님들 생일이나 뭐 이렇게 해서 꽃을 크게 보내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지만 이제 거의 업체들이 이전하고 할때 그때 인사하면서 인사로 보내는 화분이나 축하환, 근조환 이런 것들이 기업은 주가 되고요. 대체로 대부분 다 장미를 생각, 장미 안개 이 정도 생각하잖아요. 근데 요즘은 워낙에 드라마에서 꽃을 이제 유행을 시켜요, 드라마에서. 그래서 어느 날 드라마에서 여주인공이 작약꽃을 딱 받았어요. 그러면 이제 작약이 딱 유행을 하는 거죠. 아, 그 주문이 급증하는군요. 그렇죠. 작약꽃이 뭐야?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근데 이제 드라마에서 보니까 너무 예쁘고, 그쵸. 또 의미도 있고, 이러니까 이제 그렇게 드라마에서 보고, 어딘가에서 누가 준 거를 보고, 이렇게 하고서 많이 이동이 되죠. 그럼 이제 간호사로 재직을 하시다가 이제 사람꽃 농원이라는 이제 어떻게 보면 꽃 사업에 이제 뛰어드신 거잖아요. 남편분 때문에 그렇고. 처음에 뭐 두려움은 없었어요. 남편이 이렇게 하자니까, 아, 나도 좋아할래였어요? 아니면은 이게 그냥, 아, 정말 하기 싫은데 한다니까 도와줘야지. 약간 이런 거였나요? 진짜 그때 저희 애가 어렸어요. 애가 어려서 제가 그 첫째 4살, 갓 태어난 둘째 있고, 그런데 이제 얘네들을 어린이집에 아침에 맡기고, 새벽부터 진짜 깜깜할 때 애들 맡기고, 또그 운전해서 출근하고, 뭐 이렇게 하는 시기였거든요. 근데 이제 저희 남편이 꽃집을 하겠다고 그 중고 사이트에서 그
그 노기슬은 아마 저기 있을 거예요. 꽃 텐트 있잖아요. 네. 꽃 텐트를 이렇게 치는 거. 네. 근데 그거를 저희 제가 한 9층 10층 높이의 네. 아파트에 살고 있는데 저 아래에서 그거를 한 여름에 네. 그걸 설치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근데 사실 그 텐트 치는 게 어려울까요? 뭐 그러니까 뭐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겠죠. 네. 근데 위에서 내려다보는데 몇 시간째 진짜 아, 그거 네. 그 텐트를 못 치고 있어요. 땀을 뻘뻘 흘리면서 아 근데 꽃집을 하겠다고 하는데 그 네. 텐트조차 잘 못 치고 있는 상태에서 제가 이제 아이를 안고 이렇게 내려다보는데 내가 저 가서 이 텐트 끝을 잡아줘야 되나 말아야 되나 네. 이게 고민이었어요. 그런 마음. 그러니까. 아니 그러면 남편분도 꽃을 몰랐고 그렇죠. 작가님도 모르셨던 상황에서 네. 그럼 갑자기 뭐 꽃시장에 뭐 가능성을 보시고 들어오신 건가요? 뭐예요? 단순히 내가 꽃이 좋아서 해보겠다예요? 아 그러니까 너무 무모하죠. 너무 젊고 그게 네. 뭐냐면 저희 남편이 계속 이제 공부만 하고 글 쓰고 아마 이제 뭔가 프로젝트를 해서 책도 쓰고 하는 네. 것들이 딱 멈춰졌을 때 그 아는 지인이 꽃집에서 잠깐 일 좀 도와달라고 했나 봐요. 근데 이제 가서 며칠 일을 도우니까 와서 그러는 거예요. 자기는 머리를 쓰는 것보다 몸을 쓰는 게 네. 나한테 딱 맞는 것 같아. 그러면서 이게 너무 좋다고 저한테 막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희 남편은 이제 이걸 통해서 무슨 돈을 많이 벌고 뭐 한다기보다는 뭐 조금 일을 하는 거 보니까 자기도 잘할 수 있을 것 같고 열심히만 하면 뭔가 비전을 봤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또 이제 꽃이 주는 에너지나 이런 것들을 그쵸. 본인이 그런 부분을 정신적인 것들을 봐서 아마 하고 싶다는 생각을 가졌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에는. 근데 이제 저희 남편이 하겠다고 그리고는 그런 중고 텐트 사가지고 와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제가 네.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도와주면서 네. 제가 붙잡아주면 조금 그나마 낫지 않을까. 그쵸. 네. 그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아, 그럼 이제 그렇게 어떻게 보면 맨땅에 헤딩하는 식으로 이제 시작을 하셨으면은, 네. 뭐 20년을 잘 버티시긴 했지만, 처음에는 많이 어려웠을 것 같아요. 네. 처음엔 일단은 이제 마음 먹기까지가 너무 어려웠고, 마음을 먹고 나니까, 그래, 그럼 어떻게 하지? 네. 그때부터 이제 공부하기 시작했어요. 그때 그 한참 유행했던 게, 총각리 야채 가게. 아, 네네네. 왜냐면 그 시기가 뭐냐면 네. IMF를 맡고서 청년들이 어디 갈 데가 없었어요. 마침 그 청년이 저희 남편이었거든요. IMF 시기에 졸업을 했어요. 대학을. 한양대 나오고 네. 홍보만 해서 네. 그런데 어디도 취업을 그 합격을 해도 이게 취업이 안 되는 그런 시기였거든요. 그때 총각리 야채 가게가 아마 그런 청년들이 모여서 야채 가게로 성공한 성공 스토리예요. 네. 그거를 읽고서 그래 우리도 한번 뭐 다들 저렇게 하는데 그쵸? 열심히 한번 해보자 네. 네. 해가지고 이제 모토는 총각리 야채 가게예요. 그러니까 총각리 꽃가게네요. 일종의. 아, 그렇죠. 네. 네. 우리가 젊었으니까. 네. 그래서 시작을 했는데 그때 당시에 이렇게 젊은 사람들이 꽃가게를 하는 사람들이 없었죠. 대부분 다 부모님들이 물려받았거나 그 농학과를 나오거나 농고 출신이나 네. 아니면 그렇게 그 분야에서 공부를 조금 했던 사람들이 지역의 기반을 가지고서 꽃집을 했던 그런 시기였어요. 근데 우리는 뭐 지역에서 기반도 없고 그쵸. 배운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정말 그 열정 하나로 시작했던 것 같아요. 아 그러면은 한 몇 년쯤 되니까 그렇게 뭐 공부하고 하니까 이제 좀 자리를 잡으셨나요? 사실은 네. 처음 시작은 그렇게 뭐 잘할 수 있을 것 같았죠. 근데 뭐 어디 그렇나요? 세상이. 네. 그리고 제가 한 10년 넘게 간호사를 했기 때문에 네. 어떤 데 가서도 뭐 잘할 수 있을 거라 이런 생각은 했어요. 근데 그거는 다 짜여진 울타리 안에서 네. 뭐 모든 것들이 주어진 환경에서 나 혼자만 일을 할 수 있는 구조에서 나는 잘했던 거죠. 그런데 이제 내가 시작하니까 그 울타리는 하나도 없고 그 모든 것들을 제가 울타리도 만들어야 되고
나 혼자 딱 무대에 세워져서 일하는 것이 아닌 바닥을 다 하고서 진짜 무대에 쓰는 건 아주 0.1 정도 그런 구조였던 거를 뒤늦게 깨달았어요. 근데 이제 너무 힘들더라고요. 한 3년, 5년? 네. 도대체 이렇게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때 그래도 저는 어쨌든 뭐 강의도 듣고 공부도 하고 그러면서 그때 당시에 강의 들었을 때가 뭐냐면 모든 사람들은 뭔가 이렇게 일을 투자하면 일이 나와서 이렇게 사선의 곡선을 그쵸. 그릴 거라 생각을 네. 한다. 그쵸. 그런데 그렇지 않다. 아래로 이렇게 아래로 쭉 내려가다가 어느 맞아요. 순간에 쫙 올라가는 네. 이 시점까지 그 긴 시간을 버텨야 된다. 이런 영상을 제가 본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저한테 참아낼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고 그래 나도 그 계속해서 내가 50을 투자하고 하면 뭔가 계속해서 이 그래프가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그게 안 나오는 것 때문에 너무 힘들었었거든요. 그래서 저도 조금 더 긴 시간을 가지고서 준비를 해야겠다 하면서 버텨냈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그럼 실제로 이제 그 그래프처럼 이제 한 3년에서 5년에 갑자기 이렇게 되셨나요? 어땠어요? 그럴 줄 알았죠. 그건 아니더라고요. 네. 그래프가 이렇게 되는 시점이 네. 앞으로 오겠죠? 아직 오지 않았다. 네, 아직 오진 않았지만 네. 그때처럼 완전히 이건 아니고 네. 여기에서 어느 순간 뭐냐면 한 10년 정도 지나니까 어떤 분야에서건 10년은 돼야지 내가 뭘 했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은 들었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게 아마 그 기점이 되지 않았나 싶어요. 네. 그럼 이제 꽃집을 처음 이제 여섰을 때 그 초창기에 가장 힘들었던 건 어떤 점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진짜 다 무대가 돼 있는 곳에서 일을 잘했던 제가 잘할 줄 알았는데 첫 번째 계약부터 잘못했어요. 왜요? 그때는 교차로를 보고 꽃집을 알아봤거든요. 네. 교차로 보고서 이제 전화하고 어쩌고 해서 이제 갔어요. 계약을 하려고. 근데 비닐하우스 꽃가게가 이렇게 있는 아니 비닐하우스가 있는데 한쪽은 과일 가게를 하면서 한쪽은 꽃집으로 하려고 이 사람이 교차로를 낸 거예요. 네. 그래서 그래 우리 돈도 없는데 상가에서 하느니 이렇게 반쪽을 잘 꾸며서 예쁘게 한번 해볼까 이렇게 해서 딱 계약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이 사람이 주인이 아니었어요. 뭐예요 그럼? 땅 주인도 아니었어요. 뭐예요 그럼? 그러니까 한 6개월 후에 이 같이 계약했던 그 여사장이 돈을 들고 다 떠난 후에 그때 알았어요. 사기당한 거예요? 그렇죠. 사기 계약에 사기. 와. 그래서 뭐냐면 알고 보니까 네. 제 잘못이죠. 진짜 세상 물정 몰랐던 거죠. 알고 보니까 그 땅 주인도 아니고 이 하우스를 지은 사람도 아니고 그 두 번 세 번에 걸쳐서 이 하우스를 빌려서 그 과일을 팔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 사람한테 돈을 줬고. 그 전혀 관련 없는 사람이네요, 일종의. 네. 제3자네, 진짜. 제3자요. 네. 근데 그 제3자 그 사람조차도 저는 아닌 줄 알았더니 동거인이었어요. 그 동거인이 돈을 모두 이 사람 저 사람 빌려가지고 이렇게 도망친 후였죠. 이야, 계약부터 험난했네요, 일단. 네. 그래서 이제 제가 가지고 있는 모든 돈을 다 해서 네. 그 허름한 비닐하우스에다가 네. 진짜 좋은 자갈을 바닥에 쫙 깔고요. 네. 철재나 뭐 이런 걸로 예쁘게 꽃을 잘 볼 수 있게끔 막 그런 것들을 설치를 막 했어요. 네. 그러니까 길 가다가 비닐하우스 같이 생겼는데 안에 들어보면 너무 예쁘게 그쵸. 이렇게 해놨었죠. 네. 근데 그거 다 초기 투자 비용이잖아요. 네. 다 날렸죠. 아, 그 진짜 주인이 이제 네. 나가라고 하니까 뭐 어떻게 할 수 없고 그 과일 가게 그 사람한테 돈을 받을 수도 없고 이 사람은 네. 뭐 이 사람도 사기 당한 거고 뭐 이러다 보니까 네. 처음부터 계약도 잘못하고 세상이 너무 무섭더라고요. 저희가 세상 물 좀 몰랐죠, 진짜. 아, 그러면 진짜 뭐 가진 돈 다 날리셨을 거 아니에요, 그때. 네. 계약하고 시덜투잡이 생각하면 다 날렸을 텐데. 네, 물론 이제 그 트럭은 남았어요. 네. 트럭도 중고로 사긴 했지만 네. 어쨌든
트럭만 남았던 것 같네요. 그러고 보니까. 그 트럭 가지고 시작을 하신 거예요? 어, 그러고 나서 네. 뭐 저기 막 저희 집 주변에 그 허름한 또 비닐하우스가 하나 있더라고요. 이제 거기는 어떤 사람이 잘못해서 네. 그 하우스를 지은 거예요. 이제 딴 거 하려다가. 어, 딴 거 하려다가. 그게 안 되는군요. 네, 장어집 같은 네. 이, 말도 안 되는 것들을 했는데 이제 그 장소를 저희가 싼 가격에 빚을 내서 네. 마이너스 통장 저희 네. 남편 거 네. 1,000만 원 제 것도 마이너스 통장 1,000만 원 막 이렇게 해가지고는 네. 다시 빚을 내서 두 번째로 시작을 한 거죠. 그럼 이제 허름하게. 거기가 지금 이제 하시는 곳인가요? 아니요. 그 이전하신 거예요? 네. 거기서 진짜 한 10년 정도 돼서 아 이제 정말 잘 털을 닦았다. 너무 잘했다 이렇게 생각해서 이제 웬만큼 꽃집이 잘 되고 있었어요. 근데 거기가요 분담이 지금 막 개발 붐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때 당시는 그 벌판에 아파트 하나 정도 있는 그런 곳에서 저희가 시작을 해서 같이 도시가 좀 형성이 됐어요. 근데 이제 거기가 개발 붐이 일어나고 봉담이 지금 핫한 곳이 됐어요. 근데 이제 거기에 땅 주인이 자기가 뭔가를 해야지만이 그런 보상이나 이런 걸 받을 것 같은 그쵸. 네, 그럼 개발 이익을 좀 얻기 위해서 네. 저희한테 나가라고 하는 거예요. 아, 네. 그렇게 그렇게 쫓겨나신 거네요. 그렇죠. 땅 주인이 하면 아무것도 그쵸, 받을 수가 방법이 없대요. 예. 네. 보통 다른 사람들한테 이제 뭐 권리금을 받거나 그렇죠. 어, 뭐 이렇게 해서 가야 되는데 어, 이게 두 번째 시련이에요. 그럼 이제 그렇게 쫓겨 나가라고 통보 받으시고 네. 다시 새 자리들도 불사클을 하신 건가요? 그렇죠. 사실 그 전에 한 1, 2년 전부터 아마 그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그거는 제가 조금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내 땅도 아닌 곳에서 이렇게 계속 계속 하게 되면 그렇죠. 왜냐면 땅에 대한 꽃은 땅에 투자하면 계속해서 땅 힘을 받아서 주변이 좋아지거든요. 맞아요. 꽃이 그냥 그 상한 꽃들을 주변에 심으면 꽃집 주변들이 한 1, 2년 지나면 꽃밭으로 돼요. 되게 멋져져요. 근데 이제 내 땅이면 이거를 계속해서 투자해서 멋지게 되는데 그치. 다른 임대로 하는 것들이어서 그런 고민은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 주변에 조그만 땅 같은 거 우리가 하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만 하고 실질적으로 마음만 먹었죠. 근데 이제 그 마음만 먹었던 게 사실은 그때부터 좀 알아보고 했었어야 되는데 현실로 다가왔어요. 우리가 갑자기 예, 불안해했던 것들이 현실로 다가왔던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상황을 어떻게 네. 할 것인가 했는데 가장 큰 벽에 부딪혔는데 그 벽을 또 어떻게 잘 넘겨서 지금의 꽃가게로 내 땅을 가지고서 네. 예. 야. 하게 되었어요. 그럼 몇 년 만에 내 땅에서 이제 사업을 하시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꽃집은 13년, 15년 정도 됐을 때 네. 그때 제 땅을 가지고 이게 보니까 계획을 해서 하는 게 아니라요. 그렇죠. 다 그 예, 실현이 오니까 네, 이렇게 했던 거예요. 네. 예. 그러니까 돌아보면 그런 거예요. 조금 생각을 가지고서 뭔가를 하면 훨씬 더 20년 할 거를 10년에 하지 않았을까. 왜 이렇게 생각 없이 그냥 무조건 열심히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좀 그런 것들이 부족했던 것 같아요. 그 이제 꽃을 파시는 일을 하는 거니까 이 꽃이라는 거는 사실 그냥 상품을 파는 건 좀 다를 것 같아요. 네. 좀 일반 내가 그냥 물건을 파는 것과 꽃을 파는 건 좀 어떻게 다를까요? 네. 사실 저는 이제 그동안에는 꽃에 대해서 많이 너무 사느라 힘들고 그러다 보니까 꽃에 대한 이런 에너지나 이런 것들 저도 잘 모르고 그렇게 힘들게 저도 일을 하고 그랬었던 것 같아요. 네, 네. 그런데 이제 그 조금 마음의 여유랄까 이런 것들을 제가 가지게 되니까 꽃을 만드는 이 일들이 그동안에 쌓인 노하우로 인해서 꽃을 만드는 작업들이 너무 행복하고 즐거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조금
모양을 달리할 때마다 와 너무 예쁘다. 어떻게 나한테 이런 재능이 있었지? 네. 뭐 이런 나의 그런 것들도 발견하고 그러면서 이제 그 꽃 작업을 하는데 사실은 제가 이제 꽃을 주문을 받을 때 조금 이야기를 많이 들어요. 네. 꽃을 어떻게 오늘 결혼 몇 주년인가? 아, 그러니까 어떤 아니면, 일로 꽃을 사는지? 네. 아니면 뭐 아내가 좋아하는 꽃은 무엇인지 아니면 어떻게 했을 때 아내가 좋아하는지 뭐 이런 것들 물어보면은 몇 마디만 나눠보면 그분의 그 꽃을 사는 분의 마음을 제가 잠깐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아무 생각 없다가도 아 우리 아내한테 아내가 뭘 좋아하는데 이런 걸 얘기하면서 아마 그분의 마음이 이제 꽃을 주고자 하는 마음들이 조금 더 강화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마음을 살짝 보고서 그렇게 해서 제가 조금 작업을 하면서 네. 이제 저도 작업하면서 너무 행복하고 즐거운 거예요. 이 사람이 가져갔을 때 얼마나 기분이 좋을까. 네. 아니면 또 내가 만들면서 이렇게 작업을 할 때 너무 기분이 좋은데 가지고 가는 사람도 기쁘고 또 받는 사람도 얼마나 즐거워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 플로리스트로서의 그 철학은 그런 것 같아요. 나도 행복하고 네. 사가는 사람도 행복하고 또 받는 사람도 행복하니까 진짜 플로리스트는 행복한 행복을 파는 직업이다. 뭐 이런 그런 생각들 철학들이 생긴 것 같아요. 이제 작가님도 초창기에는 이제 내가 플로리스트라고 이제 말을 하기를 굉장히 좀 꺼리쳤다고 네. 책 써셨잖아요. 네. 이 플로리스트라는 그 직업은 뭐 그냥 사전적인 뭐 정의라고 할까요? 꽃을 뭐 그냥 파는 사람인 건가요? 뭐 어떤 정의인가요, 이게? 아, 그래요. 플로리스트 꽃을 파는 사람들 네. 만약에 우리가 로컬푸드에서 요즘 꽃을 많이 살 수가 있어요. 네. 싸게. 네. 농장에서 직접 오는 거. 그런 로컬푸드에서 사는 그 파는 사람을 플로리스트라고 안 하잖아요. 네, 그렇죠. 그렇죠. 네. 농장에서 재배하는 사람을 플로리스트라고 안 하죠. 네. 그러니까 플로리스트는 그렇게 있는 많은 꽃들을 가지고서 선택을 해서 뭔가 그 만드는 거죠. 뭐라고 하죠? 조합? 잘 조합된 거를 상품성 있게 이런 것들을 하는 직업을 플로리스트라고 해요. 네. 그냥 하나씩 길가에서 파는 사람들을 플로리스트라고 하진 않거든요. 그럼 이제 능력 있는 플로리스트하고 능력이 없는 플로리스트는 좀 어떤 차이가 있는 걸까요? 아, 저도 제가 간호사를 했잖아요. 간호사 하면 사람들이 딱 생각하는 게 큰 병원에서 주사 놓는 거. 네. 그 정도만 딱 생각을 해요. 그렇지만 간호사들이 정말 다양하게 일을 많이 하거든요. 전문가이기 때문에. 그래서 가르치는 일도 하기도 하고 교육하는 거 아니면 또 학교나 어디 후배 양성을 할 수도 있고 진짜 다양한 분야에서 일을 하시는데요. 그게 뭐냐면 자기의 성격이나 성향에 맞게 제가 막 액팅하고 막 이렇게 액티브하게 네. 하는 것이 좋은 분들은 그런 일들이 맞고 또 이제 그 사람들한테 많이 나서는 게 원치 않는 분들은 글이나 뭐 이런 것들에서 자기 전문적인 영역을 하는 것들이에요. 근데 꽃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플로리스트도 제가 보니까 네. 전문가이기 때문에 다양하게 자기가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저랑 아주 절친인 그 이담 수원의 이담 꽃집이라고 하는 플로리스트는 네. 부케 전문이에요. 오, 부케만 네. 만들어요. 그래서 한 주 동안에 저기 금요일이면 부케 양 쫙 해놓고 예, 다음날 할 것들 하거든요. 부케만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플로리스트 전문 하시는 분들은 웨딩 장식만 하시는 분들이 있고 또 저처럼 그 꽃집에서 일반인들 일반인들 손님들 상대하기도 하고 또 기업만 거래해서 제가 또 기업 거래만도 해서 인터넷이나 이런 네. 곳으로 해서 전국에 보내는 일들을 하기도 하고요. 여러 가지 다방면에 플로리스트가 하는 일들은 굉장히 많아요. 네. 그럼 그 플로리스트들은 이제 뭐 자격증이 필요한 건가요? 이게 어떻게 되는 건가요? 네, 자격증이 필요합니다. 그것도 고난도의 자격증. 아, 그래요? 그냥 꽃을 몇 번 다뤄봤다고 해서 네. 예, 하는 건 아니거든요. 일단 지식이 꽃에 대한 지식이 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제 꽃이 주는 이런 에너지를 얻으려면 사람들도 관계도 그렇잖아요. 네. 좋은 관계를 유지하려면 이 사람이 뭘 좋아하는지 아니면 원하는 거 이거를 봐야 되는데 내가 원하는 것들만 네. 그 상대방한테 요구를 하면 이거 좋은 관계가 아니잖아요. 꽃은 이제 가장 아름답게 조합을 해서 누군가한테 전해주고 이런 거기 때문에 꽃에 대한 생리나 이런 것들 지식적인 것들이 먼저 필요하고요. 네. 그런 지식적인 것도 필요하고 그러면은 상품화해서 누군가한테 보내주고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그냥 예쁘기만 하면 또 안 되잖아요. 어느 정도 시간에 맞춰서 제작하는 능력이나 이런 것들도 필요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그 테스트하는 게 있어요. 우리나라에 이제 화해장식 기능사, 네. 화해장식 기사. 아. 네, 국가 자격증이군요. 네, 이게. 국가가 공인한 것들이 있어요. 그럼 이제 이런 자격증을 따면은 뭐 예를 들어서 네. 내가 뭐 꽃 가게나 그런 꽃집에 뭐 취업이 용이한지 일종의 뭐 소득이라고 할까요? 네. 뭐 내가 뭐 바로 창업을 해서 뭔가 안정적인 소득 얻을 수 있는 건지 어떤가요? 아, 그러게 저는 자격증이 없이 꽃집을 시작해서 그때부터 공부를 해서 하게 됐거든요. 사실 그냥 꽃집을 열었는데 그냥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네. 정말 공부를 해야 되는데 이 공부를 또 어떻게 해야 되나. 제가 할 때는 그 외국 플로리스트 과정 네. 이런 것들을 했었어요. 우리나라에서 이게 정착된 게 많지는 오래되진 않았거든요. 네. 네. 꼭 자격증이 있어야지 꽃집을 내는 건 아니지만 자격증을 가지고서 꽃집을 시작하거나 그 아까 말한 웨딩 플래너나 뭐 여러 가지 다방면에서 일을 하려면 자격을 가지고서 숙련된 기술을 가지고서 시작하는 것이 훨씬 좋죠. 네.